안녕하십니까. 박은식 선생. 많이 들어보셨죠? 교과서에서도, 교과서에 뭐 나오지? 한국 통사, 뭐 이런 거랑, 아태, 그리고, 독립운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통사, 그리고 혈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통, 한문 책들을 이렇게 뒤에 딱딱,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통사, 혈사, 이렇게 하거든요. 독립운동지 혈사, 이걸 거예요. 전체 이름이. 이, 한문으로 된그 책들은 그런 식으로 그 부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울 선생이 쓴 책들도 딱딱딱딱 그렇게 줄여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영상으로 좀 노동을 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박은식 선생이 바로 양명학을 받아들이신 분이시거든요. 주자학 일변도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고,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주역과 관련해서 주역, 이기론, 그리고 뭐 음양, 오행도 막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라방으로 하면은 막 중간중간에 이 얘기 저 얘기가 막 들어가서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박은식 선생의 혈사는 이제 유명하니까, 그거는 교과서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여러분 혹시 읽어는 보셨습니까? 그게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번역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읽으란 말은 제가 안 하죠? 저도 한문도 못 읽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딱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주자학 일변도가 되면서 이제 이기론 가지고 논쟁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를 높이는 건 좋은데, 기에 내재된 어떤 결로 보느냐 아니면은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근대로 넘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성리학이 관학이고 뭐 이랬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양명학이 퍼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리학, 뭐 주자학보다 좀더 넓은 의미의 성리학이라고 해도 결국은 기이론론적인 그 생각,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퍼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있긴 있었죠. 기이론론적인 장제 선생은 이제 중국 사람이고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이 중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양기 선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양기 선생의 기학이야말로 동양의 그 틀로 오히려 서양의 그 주체 객체를 나눔으로 생기는 인식론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분열증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바로 이 분도 주자학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이제 본 분이죠. 근데 박은식 선생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독립운동사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립운동사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박은식 선생의 기록에서 거의 안 다룬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이제 일본에게 병합당하는 그런 앞뒤의 일들, 그리고 이제 혈사 같은 경우에는 통사와 달리 3.1운동 이후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막 퍼져가고, 퍼져간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친일파들이 넘긴 거 아닙니까? 근데 친일파들이 또 여기저기 아주 제가 어느 영상인가 말했는데 노드를 형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일본의 개가 돼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 예전에 밀정인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정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래가 독립이 될줄 알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때 당대에 많은 친일파들, 지식인들이 했던 말이기도 해요. 내가 독립이 될줄 알았냐. 독립이 안될줄안 상태에서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거다. 이따위 개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부터 설명을 하냐. 이건 영상으로 해서 제가 쉽게 하려고 하는데도 생각나는 게 너무 지금 막 머릿속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분은 그 이전에 이기론, 특히 이중심의,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기론이 분리가 되는 순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리가 되는 순간에 이쪽과 기쪽의 실천과 위쪽에서 이제 관념적인 게 분리가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쪽 같은 유림들이 나라를 넘겨주고도 뭐 독립될 줄 알았나? 이렇게 물론 독립운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거기에 협력한, 적극적으로 협력한 친일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와 기가 이론론적으로 붙어 있으면은 실천으로 갑니다. 모든 사상, 위대한 사상과 종교는 실천과 유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신, 예를 들면은 어떤 사상을 펼친 자신, 어떤 종교의 지도자였던 자신이 부처 선생이 자신의 탁발하고 세족하고 기도하는 그 자신의 규칙에서 자신은 이미 해탈을 했으니까 벗어나도 되는데 자신이 벗어났습니까? 자신의 그 규칙 안에서 벗어났습니까? 예수 선생이 그 제사장을 뒤엎고 하는 그 실천, 그리고 억울한 죄명으로 유대인들에게 특히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억울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실천에서 벗어났습니까? 자신의 말과 실천이 같죠. 공자 선생이 인을 부르짖고 예를 부르짖고 하면서 그 노나라에서는 경찰청장까지 갔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잠깐 동안 잘했지만은 한계에 부닥치고 그다음 55세에서 70세까지는 주유를 하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렇지만은 자신의 그 사상과 실천이 딱 들어맞을 수 있는 곳이어야 가능한 거야.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다시 돌아와서 제자 양성을 하죠. 그게 이 함상운명권에 엄청난 영향을 주죠. 소크라테스 마찬가지잖아요. 독배를 마시고 가시지만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라.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말과 실천에 유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이 유리되는 순간 실천이 엉망이 됩니다. 실천이 매우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의로움을 저버리고. 근데 박은 선생이 했던 얘기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혼백이라고 아시죠? 혼백을 잘 이렇게 죽은 사람의 그 영혼 이런 뭐 서양적인 현대적인 의미로는 이거를 동양 사상에서는 혼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혼백. 이제 이런 걸 쓰느냐 아니면 이런 걸 쓰느냐 이런 차이인데 이혼 쪽은 조금 더 태허와 객형 중에서 태허 쪽에 가까운 같은 기해에서도 태허 쪽에 가까운 것이고 그다음 혼은 그리고 백은 이제 객형 쪽에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물질성이 강한 물질성이 약간 그 정도로 동양에서는 봤어요. 그래서 혼백이 흩어지는 시간을 보통 4대 정도로 해서 4대 봉사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국혼 국백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양명학, 주자학 일변도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실천과 유리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온화한 분이 3.1운동 이후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강력한 이걸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본이 되시고 하신 분인데 국백이 현재 없어. 그러나 국혼이 있어. 그리고 국혼은 국백과 유리되어 있지 않아. 유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대로 그냥 일본 밀정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벌고 여러 가지 권력, 돈, 권력욕이랑 재욕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완전히 사람이 엇나가게 되는. 근데 그렇게 가치관이 유리가 되는 것은 이건 모든 분열증. 뭐 이를테면은 나는 뭐 말로는 어떤 사람이다. 하지만은 실천이 못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분열증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국혼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전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생, 또 민중이 이렇게 해온 역사들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걸 쓰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아우, 이게 공허한 외침 아니야?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두 가지 책략을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번역된 걸로는 정신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이라고 나오는데,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혼과 백 중에서 혼에 해당되는 거겠죠. 국혼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 아니잖아요. 일본의 식민지 아니잖아요. 그죠? 혼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걸 계속 불어넣어 주신 분이고. 근데 사실적인 측면, 백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갑자기 제가 주역, 이기론 하면서, 주역이나 이기론에서 속지 말아야 될거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바로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정신의 측면에서는 국혼이 살아있고, 사실의 측면에서는 국백이 뺏긴 거잖아요. 뺏긴 거지만, 자. 그때 어떤 예시를 드시면서 설명을 하시냐면은, 이집트의 독립이나 아일랜드의 독립을 예시를 드세요. 근데, 둘다 이제 영국이 뭐 제국주의 그냥 왔다였으니까. 영국, 그다음 프랑스. 근데 영국이 이제 이집트도 뭐 쥐락펴락 막 이렇게 하는데, 이때 모든 그 활동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이고, 상인들이고 협조를 안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에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국백이 국혼과 유리되지 않고 실천을 한 거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거든요. 뭐 아일랜드, 뭐 영국의 그 이제 그네 개가 다 따로 나오잖아요. 월드컵에. 거기 역사 복잡합니다. 근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협조하지 않고 아주 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도도 나중에 마찬가지지만 협조하지 않는 아임사 운동이라든지 그 간디가 나오지만은 거기에서는 뭐 완전히 뭐 이제 폭력 저항까지 해요. 그 저항권이 있잖아요. 영국의 그 유명한 영국의 경험론에서 다그 저항권도 얘기하고 재산권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홉스 리바이어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크가 이제 재산권 얘기한 거죠. 그다음 루소 되면 이제 투표권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본토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일랜드라든지 막 다른 나라 제국주의 하는 데에서는 막 착취하고 막 그렇게 식민지 삼고 하는데 이때 협조를 안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 뭐냐? 국백은 밀정 같은 놈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일본에 개노릇을 하는 놈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국콘과 국백이 유리되지 않아야만. 굉장히 양명한 유교구신론도 쓰셨죠? 유교구신론에서도 이제 간명한 것, 바로 닿아 있는 것에 대해서 중시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국혼과 국백이 닿아 있어야지 그 간명하지만 실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 반드시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본인 자신은 굉장히 청빈하게 이렇게 굉장히 좀 가난하게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그분의 그 실천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 정도 이 머리 좋고 실력 있고 한 분이 어우 일본 쪽으로 붙어서 봐. 한자리 하지. 근데 안 하잖아. 왜? 어떻게 혼과 백이 떨어져서 유리돼서 놀수 있냐? 이와 기가 떨어져서 놀 수가 있냐? 기 안에만 이의 물결은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주역과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은 주역이고 뭐고 시, 서, 역 이런 거다 통달하신 분들이고 유교, 불교, 도교 교라고 할수 없고 유가, 불가, 도가 다 통달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다른 도가라든지 크리스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거든요. 왜 그만큼 유가는 왜 그만큼 안 되느냐? 그안 되는 이유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간명하게 딱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혈사에 대해서 혈사가 제시하는 그냥 공허하고 조금 불가능한 외침이 아니라 두 가지. 정신적, 사실적. 그러니까 혼에 해당되는 것, 백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이두 개는 실천으로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갑자기 그 혈사의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아우 생각 같아서는 계속해서 주역에서부터 이기론 음양 이거 쫙쫙 그 라방으로 이렇게 막한 시간씩 막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은 쉽게가 안 돼요. 그 얘기 뭐냐?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려운 걸 쉽게 할수 있는 실력이 아직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지고 자꾸 이거저걸 건드리게 돼. 그래서 음양만 해도 음양가만 해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번 지금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박은식 선생 구체적인 그, 이분의 그걸 통해서 좀알수 있겠죠. 이와 기의 관계. 그렇습니다. 혈사. 감사합니다.